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외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. 다시금 확산세가 커지는 게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부산에서는 13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. 현지호 기자입니다. 백화점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도로를 꽉 메었습니다. 체온계가 설치된 출입구부터 백화점 안 구석구석 방문객들로 쉴 새 없이 북적입니다. 외출할 때는 무조건 꼭 쓰고 뭐 밖에서 웬만하면 뭐 식사나 커피 안 마시려고 하고 무조건 테이크아웃. 모처럼 외출에 나선 시민들 대부분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었지만 다닥다닥 붙은 대기줄이 이어지거나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등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 한편 부산에서는 하루 새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종합병원인 서구 삼육부산병원에서 입원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확진됐는데 장기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되고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직원 등으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. 선제적으로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검사를 해봤었는데 검사를 통해서 한 명의 환자가 찾아냈고 그래서 그 병동을 갖다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세 분 정도가 같은 방을 쓰신 분이 나와서. 부산시는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입원 환자와 직원 등 76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환자분은 2월 18일 이후로 입원하셨던 분이라 주로 의료기관에서의 접촉자가 대부분입니다. 지금껏 대상자 6만여 명 중 43%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231건의 이상 반응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